박춘현 멘토님, 마성의 남자죠. 네, 이분만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입니다. 과연 또 오늘은 어떠한 이야기로 저희가 흔들리게 될지 함께 좀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. 자, 연결됐나요? 네, 좋습니다. 멘토님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박충현입니다. 네, 멘토님. 좋습니다. 어제 제가 종목을 현상바이탈을 편입을 했고요. 오늘 그대로 좀 홀딩하면서 상승 여력을 기대해봐도 되겠죠? 네, 오늘 뭐 시초가 뭐 지금 그 매도 전략이 틀려있긴 하지만, 네. 시초가가 좀 약간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약간 좀 떠서 시작할 것 같으니까 일단 조금 더 보유하는 전략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네, 전문가님, 그리고 미코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? 지금 아, 수익권이에요. 미코는 지금, 지지부진한 형태를 지금 흐름을 좀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. 네. 그렇기 때문에, 일단은 여기서 한번 좀 정리를 한번 하시고 또 새로운 종목이 나온다라고 하면 또 우리 멘토님들이 또 새로운 종목들을 계속해서 좋은 종목들을 가지고 나오니까, 종목들 한번 좀 보시고요. 네, 알겠습니다. 네, 그렇다면 저는 미초온과 삼천당 제약 어떻게 해야 될까요? 네, 그 삼천당 제약은 일단 지금 좀 제가 봤을 때는 미투온도 일단 일단은 잘 정리를 하시고, 그다음에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는 최근 제약 바이오주들 흐름 자체가 전반적인 시장이 낙폭 조정 흐름에 좀 동조를 좀 받고 있다,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, 솔직히 말씀드리면 손절가를 조금 낮춰서라도 조금 더 보유하고 싶지만, 일단 손절 라인, 왜 그러냐면 제가 잡아드린 손절 라인은 목숨과도 비슷하다, 똑같다, 이렇게 보시면 돼요.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 추세를 이탈한다라고 하면 네. 일단 한번 손절을 한번 했다가 추후에 다시 상승 여력이 나올 때 그때 다시 한번 노려본다,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 테니까 일단 3천당 제약은 보유를 하지만 미투어는 매도를 하는 전략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알겠습니다. 네. 일단 오늘은 어떤 종목일까요? 네,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은 기다림이라는 종목을 한번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. 기다림이요? 네. 지금 현재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관심권에 있는 종목이 한 200여 종목이 돼요. 네. 그리고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아는 종목을 A4용지에다가 한번 쭉 써봤어요. 네. 생각나는 종목 이름을. 그때 한 네. 500개가 좀 있더라고요. 오, 상당히 그래서 많죠. 오늘 새벽까지 제가 거의 종목들을 다, 웬만한 종목들은 다 들여다봤는데, 종목이 없어요, 오늘은. 그리고 또 시장 자체가 또 마침 또 미국장도 미국 국채 수익률 급등에 의해서 조정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, 아마 오늘 장 초반은 많이 흔들릴 겁니다. 따라서 우리 네. 시청자 여러분들도 많이 흔들릴 수 있는데,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는,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 중에 보면 현재 호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급락하는 모습을 좀 보이는 종목들이 요즘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강스텐 바이오텍 같은 경우 무슨 특허 취득을 했다라는 소식에 마이너스 8% 10%까지 뭐 조정을 보이고 있는 좀 특이한 장세가 계속해서 연출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아마 대응하기 참 힘든 장일 거예요. 네.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정말로 돌다리도 두들겨며 건너라라는 이제 성인의 말씀을 한번 실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근데 요즘엔 좀 바뀌었죠? 네. 요즘에는 여자들 말만 잘 들으면, 또 네. 아내의 말만 잘 들으면 답은 안 군다라고 좀 바뀐 것 같아요. 근데 뭐 하지만 명언을 뭐 하셨네요. 네. 요런 부분들보다는 지금 워낙 장세 자체가 네.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오늘 하루 정도는 좀 기다림을 가지고 큰 그림을 그리면서 네. 하루 정도는 쉬어 가도 되지 않을까, 이렇게 생각을.